DLNA 기능을 이용해 PC에 있는 콘텐츠를 스마트 TV와 공유하려면 먼저 스마트 TV와 PC를 같은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합니다. 그 다음 PC에 공유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. LG전자 서비스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스마트 쉐어 PC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후 설치해주세요. 설치가 완료되면 PC에서 스마트 쉐어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. 영화, 사진, 음악 중 공유할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아이콘을 선택합니다. 환경 설정의 서비스 메뉴로 진입하여 서비스가 켜짐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내 공유 콘텐츠 메뉴에서 공유할 콘텐츠가 들어있는 폴더를 설정합니다. 다른 장치 허용 차단 메뉴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스마트 TV와의 연결이 허용됨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. 본 화면으로 돌아오면 좌측에 재생 가능한 콘텐츠 리스트가 표시되고 우측에는 재생할 기기의 이름이 표시됩니다. 재생을 원하는 콘텐츠를 우측 플레이트에 있는 TV 이름으로 드래그 앤 드랍하면 TV에서 바로 콘텐츠가 재생됩니다. TV에서도 연결된 기기의 콘텐츠를 선택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다. 스마트 홈으로 들어와 스마트 쉐어의 연결된 기기 목록에서 연결된 PC를 선택한 후 원하는 콘텐츠를 재생하면 됩니다.